나 요즘 영화는 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. 또 왔어요. 아이 감사합니다. 태백 살거든요. 아이 감사합니다. 맛있다고 내가 좀 PR을 좀 해야 돼. 저 맛있어서 그런데 보통 하나 더 해줘요. 보통 하나 더 해줘요.
내가 부장님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. 아, 예, 그러세요. 야, 이원 경험이 너무 멋있어. 예? 이원 폭포. 예, 예. 그 들어가는 길에. 이천 폭포. 예, 예, 예. 예. 함쪽에서 교육받고 이제 태백 들어가는 길에 일부러 돌아줘. 이 집에 짜장 먹고 싶어가지고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니, 괜히 하는 말 아니라, 한 두 달 전에 왔는데, 맛있더라고. 오셨었어. 응. 맛있어. 나중에 시간 나시면요, 예. 유튜브에 예. 한백천 도깨비 치고 나와요. 한백천 도깨비? 예. 예. 자, 제가 그래도 동영상이 한 5천 개 정도 올려놨어요. 그럼 들어가시는 게 원래는 새벽에 택시 하는데, 예. 부장님 마실 그 갖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,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. 그래서 뭐 취미가 맞고 해야 또 그건 맞아요. 네, 취미가 맞고 댕기는 거 좋아하고 네, 다른 거 좋아하고 야.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해야지. 안 그러면 좀 하도 지쳐서 못 네, 좀 하도 지쳐서 맞아.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나 싶어. 아, 때리자 이제. 네. 맞아요, 맞아. 맞죠? 예. 저기, 저, 도개인가, 거기 오지 찍고. 꼴짝이, 폐가 네, 이런 거. 네, 폐가 하나 있고 찍은 거. 밴도 찍고 막. 근데 나 한 번 도개에서 본 것 같아서 지금. 제가 요즘 택시보다 더 번다니까. 한 3년 전에 택시만 해갖고는 사실, 저 택시도 사장님 어떻게 보면 저 사양산업이에요. 사양산업이. 그때 유튜브 시작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쪽에 수입이 있잖아. 좋아하시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이. 그건 맞아요. 네. 싫어하면요 못해요. 네. 못하죠. 네. 그 골짜기 같은 데가 하고 찍고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. 유튜버 10명 만약에 100명이 시작하면요 그 중에 자리 잡고 10명도 안 돼. 그렇죠. 좀 하다 나고 자리 잡고 처음에 뭐 와 돈 응. 된다고 딸 넣었다고 돈 된다는 게 나도 돈 좀 벌어야지. 난 맛있어 두 그릇 먹는 거야. 우리 짜장을 워낙 좋아하고요. 요전에가 한번 왔는데 그 기억 나시는 모르겠네. 아 잊을 수가 없더라고. 다음 이제 내 아는 사람들 데리고 요 나오면은 한 두어 차 맛있는 맛있는 거 먹고 가야지. 감사합니다. 꼭 드리십시오. 근데 짜장이 좀 죄송하다면서 요즘 먹을 만한 집이 없어요. 근데 이 집에 거 넘어오니까 입에 짝짝 달라붙더라고요. 요 근래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. 이제 목포만 뭐 찍으세요? 그 이제 그것저것 댕기다 보면 뱀도 보면 뱀도 찍고 아, 뭐 야생동물도 찍고 예예 예,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전에는 저 태백 넘어가다 사냥을 두 마리 또 찍었거든요. 그 사냥이 잘 안 돼요. 사냥이 잘 안 보이죠. 야, 근데 저 위에 실리콘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게 또랑이 있는 게 사냥이야. 팔을 딱 세우고 딱 찍었는데 정확하게 한 4초. 걔들 겁이 많아서 막 팔을 막 내빼버려. 근데 이놈들이 목이 워낙 마르니까 물 먹으러 내려왔더라고. 근데 이 아까 사장님 이천 폭포라 그랬어요? 네, 이천. 그 물 깊이가 상당히 깊겠던데? 네, 물이 깊었어요. 지금 뭐 물 좀 말랐겠지. 그것도 한 10m 정도 가는 거 아니에요, 물 깊이가? 그건 모르겠어요. 태백에 구문소라고 있거든요. 거기 물 깊이 20m예요. 들어는 봤는지 가보세요. 네. 그 제가 여 8kg짜리 추를 매달아 가지고 알레뚤 같은 거 낚시질 하듯 그러거든요. 그냥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봐. 그 여기에 물 깊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? 후덜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. 나 여우에 저 그때 짜장 보러 왔는데 여우에 가가지고 골짜기에 멋있는 집을 하나 찍었거든요. 50만 명이 봤어요. 여우에 고리 깊은 데 가면 여름에는 제가 볼 때 일이 넘어가면 문이체 쪽으로 차가 가겠더라고. 벌초할 때쯤 되면은. 뱀도 많겠더라고요.
하나님 이 근처에 구렁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? 구렁이 있을 거예요 아마. 눈에 안 보이죠. 구렁이 저 어디 저 내가 산골 어디 집 한 개 두 개 있는데 이런 데 가야 구렁이가 나와. 맞아요. 귀네. 그 집 이사에 구렁이가 있다니까요. 제가 작년에 산길 가다가 한 2m짜리를 봤어요. 앞에 차 3명, 우리 차 나까지 총 8명이, 난 작년 8명이 봤거든요. 겁이 나서 못 찾겠더라고요. BMW 차를 이렇게 건너갔어요. 뱀이 길이가 그 앞에 가던 사람이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둘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. 아이고 아저씨 뱀을 갈고 갈 수는 없잖아요. 이거 맞긴 맞거든. 더 좋은 거는 제가 이런 사장님 백사라는 뱀은 그 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니죠. 우리 이제 도련변이야. 도련변이지. 도련변. 염색제 이상의 도련변이지. 근데 뱀 머리가 두 개짜리도 간혹 사람들이 봤다 하거든요. 그런 거라든가 뱀이 거시기 할 때 되면 떼뱀이 모여있어요. 막 천덕 모여있어. 그 근처에 뱀이 다. 특수한 뱀이 페레몬을 뿜어가지고 다 유혹을 한 거야. 그 작년에 누가 춘향에서 찍었는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. 뱀 30마리가 모였어요. 옛날에 한참 먹을 때 짜장면 곱빼기 세 그릇씩 먹었는데. 우리가 저 우승할 것 같아요? 예? 우승할 것 같아요? 우승. 아, 우승이요? 야. 우승하면 좋지 뭐. 그럼 마음속에 너무 한.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우승하면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맞아 일본이 준수할 때 승부 장부에서 올라가도 결승과 체력이 안 되니까 박살나요. 맞아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앞으로 되게 힘들어요. 네, 힘들어요. 이런 게 역사이지 나. 여러 가지 운 때도 맞았고, 애들 단련도 잘 뛰었고. 월급 상황 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? 누가?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. 맞아요. 말 그대로 세 박자가 맞은 거야. 안녕하세요. 따라면. 예. 고래 타이밍 하겠습니다. 아, 이 집 짜장 맛있네. 24년
자, 시청자 여러분,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현대관에서 오랜만에 그 맛있는 짜장을 꽃배기 하나, 보통 하나,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